안녕하세요. 영양사 언니입니다. 나른해지는 봄, 입맛도 없고 괜시리 우울해지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그럴 땐 한 끼라도 만나게 드시고 30분만 운동해보세요. 운동할 때 나오는 호르몬은 기분을 업시키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은 나른한 봄날 주방에 변화를 가져다 줄 주방템을 자랑할게요. 작년부터 매번 등장한 제 인덕션 탐나셨죠? 전용 그릴까지 세트 선택도 가능한 포렐세카 더슬립 인덕션이랍니다. 손잡이로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 깊이가 있어서 조림이나 볶음도 가능한데요. 더 마음에 드는 건 전용 그릴 표면이 오돌도돌 오일로드로 기름을 적게 묻고 눌어붙지 않아요. 또 마음에 드는 게 터치 조작에 화력이 한눈에 보여서 좋은 거 있죠. 차이드락에 타이머도 있고요. 맛있는 요리 해볼까요? 봄 내음이 가득해지는 봄미나리 드셔보셨나요? 봄 미나리에는 무조건 삼겹살이죠. 돼지고기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B가 풍부해서 피곤할 때 드시면 피로회복에도 좋고 빈혈 예방도 되고요. 여기에 감기능에도 도움되고 숙취 해소도 좋은 미나리가 만났으니 나른한 봄 가족들과 함께 즐길 메뉴로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인덕션은 화력이 높아 고기도 빨리 굽혀요. 이제 깻잎 무절임을 곁들여서 함께 먹어봅니다. 나른하고 피곤한 봄 우울함이 싹 달아나실 거예요. 이런 것도 행복입니다. 오일로드에 조자기 코팅된 건강한 그릴 청소 팁. 제가 극찬하는 키친타월 하나면 됩니다. 대나무 펄프로 만들어졌고 두툼해서 지금까지 써본 것 중 최고예요. 두툼해서 한 장으로도 기름이 싹 깨끗입니다. 저처럼 키친타월 유목민이라면 한번 꼭 써보세요. 주방에 물기가 있는 걸 싫어해서 정말 다양한 키친타월을 써봤는데요. 비싸지만 도톰한 호수 클린 듯 쓰는데 가격이 4만원대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차트차트 제품인데 더 도톰하고 성분도 좋아요. 코랄 그리든 이렇게 키친타월로 닦은 후 식기세척기에 넣으세요. 설거지까지 간편하죠? 이번에 들깨를 맛나게 갈아서 손쉬운 요리 한번 해볼게요. 들깨가루 사자마자 냉동실에 넣어둬도 맛과 향이 부족하죠? 들깨가루는 갈아두면 산패가 되니 그때그때 갈아서 써보세요. 들깨가루 사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 테지만 신선한 재료 팁 하나가 요리 맛을 좌우한답니다. 1단계에서 시작해서 10단계까지 쓱 올렸다가 슉 꺼주세요. 단 7초 만에 만들어진 들깨가루. 세상에, 들깨 향이 이렇게 진할 수 있네요? 시판 들깨가루랑 정말 달라요. 냉장고에 항상 있는 채소들을 꺼내세요. 대파, 양파, 양배추는 다 있으시죠? 그릴은 잽으로 높인 후 저는 간편한 마늘 올리브유를 뿌려주었는데요. 마늘 올리브유 대신 식용유에 편마늘 볶아 향을 내주셔도 좋아요.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린 순대를 듬뿍 올린 후 채소들도 모두 넣어주세요. 맞아요. 순대 들깨볶음을 할 거예요. 냉동실에 잠자는 떡볶이도 한 줌. 소금으로 약간만 간을 하고요. 후추도 조금 넣어주세요. 전용 그릴은 정사각 32cm로 넉넉해서 좋아요. 명절 전 구울 때도 한번 써보세요. 채소 모두 익으면 직접 간 들깨가루도 듬뿍. 주말 순대한팩만 사다가 냉장고 채소 듬뿍 넣고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향긋한 깻잎 또 한 줌. 고소한 들깨와 깻잎이 모두 들어가는 향이
기가 막혀요. 저는 담백한 백순대 볶음이 채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고추장에 마늘, 들기름, 들깨 넣은 양념장도 만들어 곁들여 봅니다. 밥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좋은 간단한 메뉴예요. 짜서 먹기만 했던 순대 이렇게 볶으면 별미가 따로 없죠. 인덕션은 캠핑 가실 때도 챙겨가 보세요. 여행 가면 아이들 좋아하는 메뉴를 많이 만들게 되잖아요. 일반 가스레인지보다 화력이 높아서 빠른 요리가 가능하답니다. 애들은 엄마 해줘 하자마자 언제 되냐고 성하잖아요. 인덕션 화력이 8000까지 높은데다가 화력 조절이 쉬워요. 가스레인지 사용 시 나오는 유해물질은 심혈관질환 및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서 건강에 해롭지만 인덕션은 자기장 방식이라 안심되고 쿨링핀과 통풍구로 장시간 요리해도 걱정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 식사에도 이렇게 인덕션 화구를 권해드려요. 전용 그릴 크기가 넉넉해서 3-4인분 넉넉하게 끓여져요. 별간인 떡볶이도 부글부글 끓여가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우와 맛있겠죠? 전 떡볶이에 떡보다 어묵에 양배추 깻잎이 다 더 좋은 거 있죠? 어린이날 떡볶이 한번 해보세요. 학원 가기 전 닭갈비가 먹고 싶다는 아들. 마트 가서 닭다리 정류 바로 사왔어요. 저는 마늘 오일 스프레이로 닭고기 잡내는 마늘 오일에 볶아주세요. 아니면 식용유에 마늘을 볶은 후 닭껍질부터 올려 구워주세요. 마늘 올리브유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중불에 노릇노릇 반쯤 익혀주세요. 닭갈비 양념장을 쓱쓱 발라 살짝 구운 후 가장자리로 옮기고 가운데 채소를 모두 넣어 볶아주세요. 달달한 양념장은 누로붓기 마련이지만 포르 인덕션 그릴은 세라믹 코팅과 오일로드 덕분에 조림도 누로붙지 않아요. 드디어 왔다네요. 우리 사춘기 아들. 가족들이 먹고 싶다는 건 무조건 해줘요. 친정엄마도 그러셨거든요. 저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닭갈비 맞는지 한 조각만 맛을 볼까요? 기똥차네요. 하나도 안 눌어붙고 세라믹 코팅 좋죠? 막둥이 재우고 나왔더니 어느새 양념이 굳어버렸어요. 키친 타월로 쓱 2차로 닦아낸 후 식기 세척기에 넣으셔도 되세요. 아, 그리고 코레 세카 인덕션 그릴은 인덕션만 되는 거 아니고요. 가스레인지 사용하셔도 되세요. 누적이 코팅에 컬러가 오묘한 그레이빛이 감돌아요. 양념도 누르지 않고 깨끗하게 세척되죠? 내구성 높은 화이트 세라믹 글라스 상판도 관리가 정말 편해요. 양념 무드도 싹! 강화유리보다 강도 높아 오래 쓰실 거예요. 첫 사용 전 물을 담아 식초 2큰술 넣어 5분간 끓여주세요. 그리고 인덕션 화력 1, 2단계에서 식용유 묻힌 키친타올로 닦아낸 후 세척해서 쓰시면 되세요. 키친타올 자세히 보고 싶으셨죠? 손끝에 닿는 순간 느끼실 거예요. 어머, 이렇게 도톰해? 여기에 먼질 날림 적어서 좋고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특허받은 네 겹 키친타올이랍니다. 엠보싱 무늬도 다른데요. 재질 엠보싱으로 물부터 기름까지 흡수력도 높고요. 비염이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쓰실 천연 펄프에 뜯어도 먼지 날림도 이렇게 적어요. 한 번 더 느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키친타올 얇아서 여러 장 써야만 했었는데요. 초이스 키친타올은 도톰하고 먼지 날림이 적어서 정말 쓸수록 좋아요. 천연 펄프 100% 화이트와 대나무 친환경 키친타올 두 가지랍니다. 무형과 무색소 무향으로 육류 등 식품에 닿는 곳에 직접 쓰세요. 과일이나 생선 등 식재료에 안심하고 쓰시면 됩니다. 친환경 소재라서 자연환경을 해치지도 않아요. 제가 비염이 있어서 키친타올 정말 꼼꼼히 고르는데요. 진짜 만족해요.
밖에 넣어두면 두툼해서 채소도 더 오래 싱싱해요. 바로 이렇게 썼던 키친타올이었어요. 수도네오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스타우브 화이트 트러플 라인이에요. 포르투갈에서 제조되던 스타우브가 이제 중국에서 제조되니 컬러 무게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포르투갈 제품을 한정으로 보여드리니 스타우브 매니아라면 챙겨보세요. 플레이트 단품 및 머그잔도 초이스 가능해요. 은은한 그레이빛이 참 예쁘죠. 스타우브 화이트 트러플은 그래서 더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26cm는 스테이크 등 메인 메뉴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평소에 부담되어 고르지 못했던 스타우브 스톤웨어 맞죠? 가장 인기는 수프 플레이트. 어묵한 높이감이 참 예쁘죠. 수프 플레이트는 파스타, 샐러드는 물론 한식 조림도 좋아요. 저처럼 순대볶음 담아도 그렇게 찰떡이었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상이 달라 보이듯이 내가 만든 요리를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상차림이 달라집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조금 더 예쁘게 담아 드셔보세요. 평범한 일상 속 지루함이 기분 좋은 즐거움으로 바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주부님들 행복한 하루 맞으실 준비 되셨나요? 영양사 언니 추천 주방템 3종 공구는 더보기란 참조해주세요. 좋아요 및 구독 감사합니다.